있다. 연예인 하지. 아 이거 뭐야. 아프리카 해보고 싶긴 한데 뭔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. 아프리카 이상한 사람들 많은 거 알지? 근데 뭐 그것도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? 근데 나는 인스타를 하다 보면서 많은 댓글들을 접하면서 멘탈이 강해진 편이라서 딱히 그런 걸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. 호텔 혼자 간 거 아니에요. 지금 우리 친언니랑 같이 왔어요. 요새 나오는 아이돌이라 불리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저 그런 거 하면 용도 끊는 거 아니에요? 아, 벨이다, 벨. 벨 안녕. 벨 오늘 알파카 봤더라. 저 처음에 진짜 메탈 약했는데, 이게 인스타 하다 보면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. 저는 좀 신나는 음악 좋아해요. 이런 남 모습? 여기서 일어나면 꼬우뜨기. 잠깐만. 우리 멘탈 강한 거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다. 친언니랑 나이 차이 몇이냐? 저 한 살 차이, 몇 년이세요? 저희 언니는 22살이에요. 제가 21살이에요. 저 약간 친구 같아요. 뒤태는 이거 보이면 이거 정지 먹어. 안 돼요. 호텔 여기 인피리어 팰리스 내돈내산해서 왔는데 뭐지? 안에 있는 저 칫솔이랑 이런 거는 다 사야 되는 거라서 별로였고, 근데 호텔이랑 앞에 먹는 조식 먹는 그쪽이 진짜 예뻐가지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그만큼 호텔이 예뻐서 막 사진 찍고 이러면 좋은 것 같아. 남친 없어요. 근데 룩북 진짜 찍고 싶긴 한데 그 뭐지? 옷 갈아입을 때 속옷바람으로 입어야 되니까 그 부분만 편집하고 입을 거야. 홍캉스 좋아요. 혼자 갈 사람 없어도 홍캉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. 저도 한 번쯤은 홍캉스 해보고 싶어요. 좋아하긴 하는데 수영은 못해요. 아기 때 배웠었는데 뭔가 어려워서
까먹었어. 저 배영 막힌 거. 아까 노래 뭐래? 진짜 편집하는 사람도. 근데 저는 아직은 속옷 입고는 좀 그래서. 아니면 속바지. 취미는 카페 다니기. 카페 다니기, 사진 찍기, 예쁜 데 다니기. 저 근데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으로 주로 사진 많이 찍는 거. 사진들 모습 궁금해요. 이건 지금 제가 약간 먹어가지고 뱃살이 좀 있어서 지금.